괜찮아, 핍낼 수 없어. 마지막 전투라서 김예린 선수도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. 둘 다 똑같이 긴장을 했는데 제가 좀 운이 더 좋지 않았나. 승리의 원동력은 뭐니뭐니 해도 아무리 생각하고 돌이켜봐도 저 때문에 제가 진짜 간이 커진 것 같아요. 그 마지막에 어쨌든 3대3에서 제가 나가서 이겼잖아요. 수영도 제가 자유형 꽤 하고요. 탁구, 배드민턴, 테니스, 조깅, 농구, 마라톤 한번 할래요? 이렇게 해서 김영철 선수가 승리함으로써 4대3으로 오늘의 우승팀은 우리 동네 예체능! 제가 얘기해도 돼요, 근데 소원은? 우리가 만약에 다음 주 이기면 우리 동네 예체능 우리 팀으로 대형 현수막을. 소원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세요? 소원이요? 내가 얘기했어? 뭐 하시는 여기 외벽에? 와, TBS 외벽에 눈 찍는 거예요? 네. 우와! 이거는 여기 이렇게 별가에. 아니 저는 여지껏 차 타고 올 때 보이는 거. 멋있게 찍으세요. 나는 대한민국 영상. 아무 표정 없이 아무 표정 없이. 다들 죄송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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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계속된 실망 보시게 될 거고요. 네. 계속된 실망 보시게 될 거고요. 뭐가 있나요? 아니, 뭐 돌고래입니까? 뭐 총파리입니까? 뭘 들은 걸까요? 갑자기 뭘 들은 거죠?